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괜찮을지, 별일 없을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꽤나 우리가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암담하고 안 좋습니다. 미국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8.6%가 됐다라고 하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이제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주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진 않을 겁니다. 왜? 이미 6월 달, 7월 달에 0.5%씩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상황을 바꿀 리는 없다라는 거죠. 다만 9월 달이나 그 이후에 나중에 0.75% 인상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남겨놨다라는 거죠. 이건 0.75%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건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힌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한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한국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한국은 더욱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길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꽤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한국은행도 이미 기준금리를 4차례 올려서 연말에 2.75%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75%가 아니라 한국도 빅스텝을 해서 3.0%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아마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꽤나 힘들고 꽤나 살벌한 일들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감당 못할 인플레이션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우리네 삶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정신줄을 바짝 부여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죠. 어제 분식집에 갔더니 라면이 5,000원, 6,000원 하더라고요. 라면도 이제 6,000원이 된다 라는 게 앞으로 닥칠 현실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걱정이죠. 염려스럽죠. 많이 두렵습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갈까? 진짜 올해 내년 내후년 3년가량 지속이 되고 그 다음은 좀 물가가 내려갈까? 유가가 내려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아마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부동산은 조정받을 수 밖에 없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15억 20억 하는 아파트가 5억이 되는 날이 올 것 같은 거죠. 7억 8억 하든 9억 하든 아파트가 3억이 되는 날도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 전망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안 온다, 절대 그럴 리 없다 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은 꽤나 살벌하고 꽤나 참혹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죠. 그냥 대충 지냈다가 괜찮아지는 건 없을 거다라는 거죠. 뭐 겁나죠.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거라는데 겁이 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마음 먹어야겠습니까? 좀 더 정신 차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좀 그래도 헤쳐나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지내야 됩니다.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지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좀 정신줄을 바짝 부여잡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생활하는 씀씀이를, 정신줄을, 마음가짐을 좀 더 단단하게 먹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라는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죠. 뭐 한 5억 빌려가지고 집 사가지고 분양 받아가지고 한 5억 10억을 쉽게 버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도처에서 깔려 있고 너도 나도 누가 돈 벌었대, 누가 뭐 7억을 벌었대 이런 얘기에 혹해가지고 쉽게 분양받고 쉽게 빚냈다가 대거 그들이 몰락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이미 걸려든 상당수의 다중채무자들은 답이 없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롯데마트의 상무 출신의 사람이 그 부동산 관련한 책을 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0억의 자산가가 있고 12억의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12억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대출 이자가 10%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자를 1년에 1억 2천 내야 된다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이자 5%만 쳐도 12억이면 1년에 내야 되는 이자만 6천입니다. 6천만 원 이자 내면서 살 수 있을까요? 힘들죠. 답 없습니다. 뭐 정의하고 별짓거리 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는 거죠. 이번 시즌에 빚을 낸 사람들은 대거 몰락하고 아마 자빠질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함부로 빚낸 사람들이 그 빚으로 쉽게 돈 벌어서 쉽게 뭔가를 한다라는 건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세상에 그래 공짜 없고 쉽게 되는 거 없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개고생해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 몇백만 원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지만 절대 우선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만만하게 쉽게 생각해야 될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몇천만 원, 몇억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몇억 빌리는 걸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죠. 2030들이 대거 걸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빚이 앞으로 10년, 2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동안 쭉 오랫동안 갚아야 되는 엄청난 빚이 될 거다라는 게 제가 보는 생각인 거죠. 절대로 그냥 넘어가고 쉽게 흘러갈 수 있는 일이 못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러면 앞으로 감당해야 될 무게는 엄청난 거죠. 엔잡너가 되는 거죠, 엔잡너. 엔잡너가 말이 좋아, 엔잡너지. 그냥 뭐 투잡, 쓰리잡, 포잡, 파이브잡 미친 듯이 일만 하면서 하는 인생인 거죠. 눈 뜨면 일하고 뭐 밥 먹는 시간도 허겁지겁 뭐 인간살을 먹으면서 미친 듯이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 도망가는 거죠. 그래도 책임지면서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 책임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조차도 감당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고 그냥 신분 없이 그냥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그냥 최저임금보다도 못 받는 그냥 헐값에 일하는 그냥 도망자 신세로 이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절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살고 그냥 돈 쉽게 벌고 그냥 인생을 우아하게 멋있게 사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극소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쩌다가 만 명에 한 명, 10만 명에 한 명인 운 좋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운이 나한테도 올 거다라고 착각하고 지내면 내 인생이 그냥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번 시즌에는 나 자신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와 포함되어 있는 가족까지 같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쉬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쉽게 돈 벌고 만만하게 살 수 있다라는 착각,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번에 더 겁나고 더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절대로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든 좀 더 성실하게 착실하게 관계 절약하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왜냐? 왜 그러냐? 우리의 주변에 도처에서 다중 채무자로 빚쟁이들이 집을 안고 쓰러지고 경매당하고 몰락하고 뛰어내리고 온갖 충격적인 일들을 다 내보일 것이기 때문인 거죠. 벌써부터 언론에 많은 뉴스들이 잔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방화사건, 부산에서 묻지마 폭행, 그리고 20대 아내가 40대 남편을 죽인 이야기들, 뭐 죽은 시체에 손 지장 찍어가지고 뭐 계약서 썼던 얘기들, 베라벨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살벌한 시대에 잘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함부로 뭔가를 벌리지 말고, 최대한 생업에 집중하면서 아무것도 함부로 결정하지 않는 것, 겨울잠자는 그냥 곰처럼 지내는 게 지금 꼭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지금 괜찮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10%를 넘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 인플레이션이 상상을 초월해서 올해, 내년, 내후년 최소 3년 이상은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5년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유가가 150불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가격이 2,500원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내년에 한국의 기준금리가 5%를 넘어서 6%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요. 원달러환율이 2,000원을 돌파할 거다. 그리고 한국의 주가가 1,000 밑으로 내려갈 거다. 부동산이 20억짜리가 5억 되고 9억짜리가 3억 되는 날도 온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몰락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쌩 난리가 나야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몰락하고 자빠지고 자살하고 살벌한 일들이 대거 창궐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렇게 몰락하고 무너져야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다시 거품을 일으키겠죠. 거품을 일으키기 전 정리하는 기간은 꽤나 혹독하고 살벌할 거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냥 대충 넘어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지내면 안 되겠습니다. 많이 조심하고 많이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별일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공짜 없다, 그냥 쉽게 잘 넘어가는 일 없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지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는 게 절대 쉽지 않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다.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로운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공짜 없다.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그만큼 그 이상의 고생을 해야 된다. 그걸 당연시하며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자 되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죠. 여력게 살고 싶죠. 좀 더 우아하게 지내고 싶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쉽게 사는 게 아니다. 만만하게 지낼 수 없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일도 겪을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좀 내공이 좀 쌓여야 우리의 삶을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그래도 수월하게 헤쳐나가면서 지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